저는 조문학 창작예술연구회 대표고요. 시인이에요. 이내 만나기까지 뜻하지 않게 우연히 만나 보손이 낮은 자세로 큰 나무처럼 우뚝 솟는 그 눈은 선한 기운이 입술에서 뽑아내는 언어는 사랑이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실천하는 희생원 희망시로 나르는 이미시여 그대는 마법의 손 살신성인 내 입술 신뢰 믿음 헌신 사랑 한 걸음마다 사람의 무덤이 넘치고 넘쳐 흐릅니다. 제가 마침만 좀 저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간호해주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뭐 평등하게 이렇게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받아갖고 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쓴 시예요 이게. 리더의 외로움과 고독 수아 조복수 시인. 인간은 고독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다. 사회의 리더, 어느 자리든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리더다. 리더는 행복과 고독을 짊어지고 간다. 누가 시켜서 하면 못하는 일, 내가 좋아서 리더로 가는 길, 꽃길이 아니라도 보람으로 알고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다짐하자. 크든 작든 이끌고 가는 리더는 책임감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끌어 나라의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자. 참사랑 실천하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시는 사회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바치거든요. 여기 남아에 계신 분도 모두 다 리더예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